다행히 준결은 올라갔다. 올라갔어? 올라갔어. 여기 다 찍어야 되는 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해야지 좀 파트너도 편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생각하지. 21점 해주고 싶어. 타이트. 초반에 2, 3점 차이 나면 되게 힘들어져. 다음 상대 거의 아직 해봐야 돼. 재엽이 형이랑 저기 무현이네랑 해서 이긴 팀이 여기다. 어디 가시나요? 연예인씨 어디 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원더풀 잘 보고 있거든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네 연예인이시네 거의.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오, 고생하셨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아,
근데 다리는 안 가고 우리는 이렇게 붙이길 원했는데 너가 몸은 안 가고 막 이거는 붙여야 될 것처럼 막 팔이 뻗어서 가니까 당연히 안 되지. 안 되는 거면 그냥 멈춰서 그냥 올리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 중간에 안 붙여도 된다고 무리해서 안 붙여도 되고 할 수 있을 것만 붙이고 아무거나 다 올리라 그랬잖아. 근데 네가 불안하니까 못 올려서 드라이브가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드라이브보다도 이제 올리는 걸 해줬었어야 돼. 아, 발다가 안 되면 바로 그만하고 올리고 붙이고 해야 되는데 왜 안 올렸어? 되게 그래서 한 군데씩 거의 세 개씩 나왔잖아. 사이드 빠지는 거가 노타가 걸리고 이쪽 들어가다 놓고 이쪽도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늦어가서 걸리고 이게 한 군데씩 나왔잖아. 근데 그게 이렇게 안 되면 아 내가 출발하자마자 느낀단 말이야. 출발하자마자 느끼면 바로 바꿔야 돼. 하다 바로 안 돼 바로 바꿔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거 내 쪽에다 올려야 돼. 불안하면 뭐. 근데 이제 나도 파트너에 따라서 이게 조절하는 게 힘들어. 계속 파트너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계속 돌려나가는 이유가 지금 하나 찾으려고. 아 찾으려고? 네. 어, 아니라고 하던데. 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죠. 열심히 해서 우승하는 날까지 나가는 거 아닌가요? 성적 낼 때까지는 한번 해보자. 진영이랑 했을 땐 성적 냈었어? 한 번 더? 두 번 나갔어요. 두 번 나갔어. 두 번 나갔어. 두 번 나갔어. 네. 한 번 나갔나? 한 번. 두 번 나왔고, 두 번 더 떨어지면. 아. 제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니, 아, 진짜요? 저 도망갈 것 같아요. 되게 화색이 돋는데, 얼굴에. 너도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 아, 도망갈 것 같아요. 공기가 도망가요, 공기가. 근데. 그게 뭐냐, 덧센 와가지고 성현한테 많이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들이 가르치는 결이 비슷하거든. 근데 성현이가 그래도 복식을 했었으니까 이 타이밍에 대한 거나 이런 걸 좀 더 잘 알아. 내가 아무한테나 그냥 막 여러 사람한테 배우더라도 너가 한 군데로 정립을 잘 딱 모아서 시켜야 돼. 근데 이제 잘못 장식시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립 잘못 잡고 브이체킹 하면 막 바깥으로 나가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립 제대로 잡고 브이체킹 하면 괜찮은데. 브이체킹에 대해 되게 감각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 네. 어그로가 많이 끌리더라고. 아, 이거 말한 건가? 아. 그걸 하신다고? 솔직히 오늘 어떤 거 같아요? 오늘, 네, 보니까. 아. 챔피언 말고. 어? 아니요, 장난기 빼고 그냥 딱 진지하게 얘기. 진지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 장난기 빼고. 장난기 빼고? 어, 장난기 빼고. 장난기 빼고. 장난기 빼고. 어? 네. 아이, 부담스럽잖아, 이러면. 장난기 말할게. 장난기, 이게 끼면 어? 장난기가 빠져. 네. 아이. 아이. 장난기 빠진다. 어떤 거야? 도망가지라고. 총평. 아, 파트너는 종호는 생각보다 잘한 것 같고 좀. 종호는 생각보다. 그래도 막 처음 시합일 건데 긴장한 거에 비해서는 좀 잘한 것 같고 동욱이가 좀 못한 것 같아요. 네. 설명을 하면 오늘 시합 보니까 어떤 거 긴장한 어떤 거 같아요? 분위기 같은 분위기는 아 수준이 많이 높아졌는데 네. 네, 엄청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봤을 때는 조금 특정 인물들만 좀 잘하는 느낌이었다면 선수들도 그렇고 막 나오는 동호인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전체적인 평균적인 이게 많이 올라간 거. 요즘 준비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자꾸 또 예선 탈락하고 이래갖고 어떡하냐. 코치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응? 아이. 저보다 훨씬 잘하는데 제가 어떻게 뭐라 하고. 전 뛰지도 못하는. 버텨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버티면 어떻게 코치를 넓혀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어. 어떻게 버티지? 조금 근데 운동도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뛰는 거 막 이런 거 말고 조금 꼭 복식에 대한 그 막 숏 드라이브나 이런 거 그런 것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나와야 돼. 동기 원래 반식 선수니까 스윙이나 이런 게 복식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좀 느린 거는 막 그거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반식 선수들은